야, 진짜 빵빵하다. 이 친구 갈라이카라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도 정말 빵빵하긴 하지만 진짜 빵빵한 친구는 따로 있습니다. 진짜 빵빵이 나와주시죠. 어디 있습니까? 이 친구 진짜 빵빵이 암컷이고 임신을 하고 있어서 등치에 비해서 배가 굉장히 빵빵합니다. 이 파이어 살라만다들은 난태생으로서 새끼를 낳는 동물들이거든요. 알이 아니라 새끼를 낳기 때문에 곧, 이제 새끼를 많이 낳아줄 것 같아요. 이 정도 배가 빵빵한 거면 진짜 좀꽤 나올 것 같거든요.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보통 파이어 살라만다들은 그 물웅덩이에다가 울챙이, 유생을 새끼로 낳긴 하는데 갈라이카들은 완전히 변태한 파이어 살라만다들을 또 낳기도 한다고 해요. 완전히 새끼 그 다자란 파이어 살라만다, 팔다리 다 달린 조그만 새끼들이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야, 진짜 크네요.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막 꼼틀꼼틀한 게 있어갖고 저는 새끼 지렁이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지금 그 파이어 살라만다 유생이네요. 파이어 살라만다가 임신한 친구가 있었잖아요. 울챙이를 이런 데다가 땅에다 이렇게 놨습니다, 지금. 아, 그래서 벌써 몇 마리는 좀 죽은 것 같고요. 아직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아, 저 물웅덩이를 넣어놓긴 했는데, 거기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저렇게 그냥 바닥에다 새끼를 이렇게 놔버렸네요. 아, 아쉽습니다, 지금. 몇 마리 꽤 죽은 것 같아요. 살릴 수 있는 애들 좀 살려보도록 할게요. 아, 지금 보니까 반 정도는 산것 같아요. 반 정도 죽고 한 열댓 마리 정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래도 살아있어도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 애들도 있어서 아, 좀 얼마나 살아남을지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네요. 살아있는 애들이라도 좀 건강하게 커주길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살라만다, 파이어 살라만다들 유생은 앞뒤 다리가 이렇게 모두 있는 채로 나옵니다. 이제 유생 때는 이렇게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요. 이 친구들이 이제 변태할 때가 되면 이제 몸에 무늬도 생기고 그러고 이 아가미가 사라지면서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.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되게 수영을 잘하고요. 우리나라 국산 뭐 도룡뇽 유생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. 새끼들을 또 바로 찾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좀더 일찍 보지 못했던 게좀 아쉽네요. 제가 파이어 살라만다 유생들에게 주고 있는 먹이는 바로 이건데요. 그루그루그루굴. 뭔지 알고 계신가요? 바로 실지렁이들입니다. 와, 우와. 이 실지렁이 같은 경우에 진짜 굉장히 영양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임신한 구피 이런 애들한테도 많이 먹이거든요. 근데 오히려 이 실지렁이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자루라는 사이트 검색해서 거기를 이제 애용하고 있는데 자루 말고 저는 실지렁이 판매하는 곳에 본 적이 없어요. 얘만큼 급여하기 쉽고 영양이 풍부한 그런 먹이가 없습니다. 이제 실지렁이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뭐냐?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며칠 뒀더니 너무 많이 죽어갖고 물을 좀 갈았더니 얘네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 좀 나온 건데 이게 또 하루 정도 지나면 여기 또 죽는 애들 생깁니다. 예, 지속적으로 물을 갈아줘야 돼요. 이제 흐르는 물에 두면은 안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정집에서는 좀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렇지만 이 먹이 반응이나 뭐 그런 것만큼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는 그런 먹이 중 하나입니다. 야, 우리 유생들 지금 열대여섯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좀 건강하게 좀 지내주고 있고요.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. 참나무 잎 같은 거를 좀 깔아두면은 물이 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요. 곰팡이 같은 것도 좀덜 피고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가 좀 벌써 빵빵해 보이죠? 이 실지렁이로 먹은 거예요. 옆에 실지렁이들 기어다니고 있잖아요. 이렇게 실지렁이들이
보통 이렇게 뭉태기로 있는데, 이렇게 뭉태기로 보통 있는데, 뭉태기에서 떨어져 나간 실지렁이들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은 유생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. 다행히도 파이어 살라만다 갈라이카 유생들 건강하게 지내주고 있고요. 이 친구들도 진짜 변태하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을 좀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할게요. 2020년 초반부터 좀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.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을 해주고 있어요. 2020년에는 좀 양서류에 더 집중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생들 좀 울챙이 아빠로 한번 좀 거듭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